너무 일어나기가 싫어요, 지금. 이제 저번 주까지는 내내 업데이트해야 될 영상 일정이랑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거의 새벽 3시? 막 이렇게 자고 4시간 자고 일어나고 막 이랬었어가지고 지금 영상 일정이 다 끝나서 이번 주는 완전 프리해질 거거든요. 아, 운동 가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귀찮네요. 일이 바쁘지 않을 때 가야죠, 운동을. 아니면 운동을 평생 미루게 될것 같아. 언니 힙스터 같아. 아, 노트? 응. 이거 실내 좋아했지. 고뇌의 찬 언니. 컨템포라는 카페가 막 소파가 많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거의 안방처럼 누워가지고 얘기하고 있어. 편하다, 편하게. 톰포드 쿠션 영접 중이랍니다. 최소한데? 언니가 그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거 되게 느낌 있어. 느낌 있다고? 응. 할머니 같은 모든 공간을 내 집 안방으로 만드는. 나는 새우 토스트가 궁금해. 인스타그램에 네, 새우 토스트가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여기에. 먹을 걸 되게 먹지 못해. 맛있다. 이거 되게 신기하게 해놨다. 사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렇게. 오늘 되게 룩이 이쁘시네요. 딱 봐도 직접 만든 셔츠인데. 귀여워. 와, 나 진짜 좋다. 나 여기 목이 물려가지고. 언니 나와도 돼? 어. 나 모자이크 해야 돼? 어, 한 거 없어. 여기 11번 오고 맡겨주세요. 들고 나가봅시다.
나도 이렇게 하나 더 맞춰야겠다, 너한테. 되게 시원해 보이고. 그리고 내가 원단 그다. 자체가 막 시폰하고 하늘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. 맞아.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각 잡아주는 거. 그래야 내 어깨를 보완해주거든. 맞아, 맞아. 나도 그래서 위에는 좀 크게 입고 아래는 타이트하게 입는 편이지. 아예 큰 건 아닌데, 478백인데. 아, 좀 무겁겠다. 근데 내 스타일이 또. 반합성하고. 너무 좋고.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던데. 드디어. 우리 몇 시간 얘기했지? 1시 30분? 우리 거의 몇 시간? 2시간 정도. 11시 반. 한 2시간?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드디어.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끄고 전시를 보러 갑시다. 볼게요, 안녕. 배부른데 근데. 아 진짜? 조금만 있다가 땡기면 먹어도 될까? 헐. 그러면 일단 핑크 도전? 응. 루이스! 예. 핑크 도전. 내가 되게 이거는 내가 되게 오래 써가지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. 사실 가죽 가방은 에이징이 드는 게 조금 더 포인트잖아. 그리고 색깔이 얘는 약간 브라운인데 약간 브릭 색깔 좀 들어간 와인 컬러 같은 거라서 여기에 잘 어울린다. 확실히 영국 브랜드. 이렇게 한번 친구도 들고 나온 베라베라. 베라베라 모임 해야 되는 거 아니고? 와우. Really classic. 나 처음 먹어봐. 나도. 맛있게 만들어주세요. 루이스 사장님이 만들어준 영국술 핌스입니다. 여름에 영국에서 더울 때 영국 사람 이거 뭐 마셔요? 예, 아. 특히 낮에 많이 마셔요. 와. 나 스티키톱 이쁘지? 사실 이 고향에서 그 만들었어요. So it's originally from our hometown. Like very sweet. Wow. Oh, thank you. 배추 마시면 되게 쫀득쫀득한 단맛. 짠! 얼마나 맛있게요. 좋아요. 좋네요, 너무. 카메라 여기서 못 돌리겠어요. 저 좀 봐주세요. 커피 맛은 어떻습니까? 시럽을 먼저 마셨나봐요. 너무 단맛이 확 올라와요? 네. 약간 트레이닝복 같은 약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 약간 나 홀로 캘리족입니다. 캘리포니아. 저 풀떼기가 움직이는 것 봐. 와, 진짜. 되게 귀엽다.
어, 빈 내림이야. 그래? 저 사이에 저렇게 얘기하죠. 저녁이라서 그렇지. 얼마나 바쁘게 살았으면 이런 걸 다 놓치고 살았던 거지, 나는? 야, 그냥 여기 사는 고양이 같아. 안녕? 너 애기 고양이구나? 굿모닝입니다. 오늘은 조금 외부 스케줄이 가득 차 있는 날인데요. 여튼간 오늘 저는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슬랙스 원단 리서치하고 베트남 대사관 가서 오더해주셨던 옷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피팅을 하고 전달을 해드리는 걸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남자들이 입는 정장 있죠. 그 예복을 완성된 거를 들고 또 다른 고객분을 미팅하러 가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쁜 날이 될 것 같아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베트남 대사관을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북촌이에요. 얼른 일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지금 옷 납품하러 왔다가 제가 G7 커피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. 엄청 많은 G7 커피. 예. 지금 6시 5분인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고객분 만나뵙고 그럴 것 같아요. 케이크랑 같이 다시 커피를 마실 거예요. 여름밤에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미드를 봐봅시다. 저희 집에 트레이너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금 나오래요. 담 걸린 거 풀어준다고. 로션만 바르고 운동 가야 돼요. 지금 목에 담이 와가지고 사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다녀오겠습니다. 지금 운동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야. 곧 이따가 약속 나가야 되는데요. 제가 잘 끼는 반지들이 조금 녹슬어가지고 실버 클리너로 닦아줄 거예요. 이게 실버 구이오들은 공기 중에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으면은 좀 녹이 빨리 슬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닦아주고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주고 그러면 좀 오래 쓸 수 있어요. 아니지, 오래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수 있지.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실버보다 이런 골드 느낌이 좀 더 좋아가지고 지금 귀걸이도 전부 다 골드한 것들로 바꾸긴 했거든요. 근데 반지는 아직까지 골드 컬러로 된 게 없어서 원래 끼던 거를 낄 거예요. 이번 주는 편집도 조금 내려놓고 쉬는 그런 날이어서 좀 마음이 편한데 오늘의 약속자님께서 좀 늦으시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여유가 있네요. 이렇게 레이어드 해줬습니다. 오늘은 액세서리를 이렇게 조금 매치를 해준 대신에 옷은 좀 캐주얼하게 입었어요. 이즈백? 왜 이즈백이야?
아, 진로 is back. 일단은 마셔봅시다. 다 드시지요. 이 작가는 약초바지. 아니, 안 됐어. 내 살이 많아. 어색하지 마. 없다고. 네, 현란한 손놀림. 마셔볼게요. 잠깐만.